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듯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이곳은 아주 오래된 서울입니다. 골목은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익선동의 특별함은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벽 같은 거가 몇십 년 된 그대로 살아있어요. 서울 시내 안에 이런 동네가 있냐고 다들 그러세요. 사대문 안에. 그렇다면서 볼 게 많다는데요. 시간의 거미줄이 엉킨 익선동엔 아무데서도 느낄 수 없는 이곳만의 멋과 정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의 매력에 빠지죠. 존재해온 그 시간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익선동 166번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익선동 166번지는 192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시형 한옥마을입니다. 같은 한옥이라지만 북촌이나 서촌과는 분위기가 또 다르죠. 이게 제일 짧은 집. 여기가요? 네. 이 집. 저 하숙생 불렀던 가수 최희준이 여기는 저 청사초롱 만드던 집. 왜 저거 결혼식 하면 청사초롱 일이 하는 거. 네. 그거 만드던 집이 살다가 이사를 갔어. 골목에서 만난 이상화 할머니는 익선동 한옥에서 46년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리를 이래 끼어 얹어놨지. 요거 마당을 이제 전부 다 저거 입식을 다 만드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할머니 이 한옥에 딱 어울리는 취미를 갖고 있답니다. 이 예쁜 조각보드를 직접 만든다고 하시네요. 요거 하나만 하는 것도 열 분 쓰니까 요거 튤립 이거. 처음에 한번 해봤지 할 줄도 모르지만 한번 해봤더니만은 그 뭐야 해가지고는 앞에 집이 영철이 엄마가 연세가 내보다 7살 더 잡쌌어. 그 형님 갖다 드리고. 하여튼 이 동네가 뭐가 안 준 집은 없어. 다 줬어.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어 붙여가며 만드는 이 조각보는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손 가는 게 아니지. 두 번 모두 다 아 그런갑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요거 이제 요래 야 딱 맞잖아 요래 야 딱 맞지 네. 요래가 내다 팔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저 이웃들 나눠주는 그 재미로 만드신다는군요. 여기는 옛날에는 12시 돼도 여름에는 길게 앉아 놀았어. 우리가 집집마다 이어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집집마다 가지고 나와가 먹고 뭐 이래 놀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랬고
요새는 그런 것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걸 찍으면 시골 인심 그치 뭐. 익선동 166번지에는 모두 100여 채의 한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댁이세요? 네. 집이 좋아 보여요. 아이, 옛날 집이라 좋은 거 없어요. 얼마나 오래된 집이에요? 이거 한 100년 됐을 거예요. 좀 노출합니다. 100년 한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문이 여기에 들 있고 이쪽으로 이제 찬장 같은 게 있었고. 이게 대들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 있지. 이걸 대들보라고 그래. 저는 한 28년 됐어요. 이 집에서만 사신 지가요? 네, 28년 됐어요. 딱 그러니까 오렌지 들어가면 이제 29년째지. 옛날에 국악촌이라 그래가지고 국악인들이 여기서 많이 살고 또 저쪽에 지금 호텔로 지어서 했는데 거긴 그때 요정이었잖아요. 한옥 요정, 유명한 요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집집마다 굉장히 그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그때는 번화했었어요, 여기가. 한땐 화려한 시절도 있었다지만 익선동 166번지는 오랫동안 서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려면 텔레비나 나가면 대낮부터 한 잔들 하시네요. 못 찍어. 그러니까 이곳에 그 죄를 받아서?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옆집. 옆집. 네네네. 바로 옆집. 옆집 다 옆에 이 뒤에 살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몇십 년 나고 같이 있다가 가신다고 해서 내일 떠나시거든요. 아, 내일이요? 맥주 한 병이라도 서운해가지고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살아보시니까는. 없는 사람도 살기는 괜찮아요. 여기가. 근데 뭐 차도 못 들어오고 차는 뭐 못 들어도 돼. 불편한 그래.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는 교통이 좋으니까. 익선동 골목골목마다엔 고달팠던 타향사리의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가지고 요 건너편 동강이라고 있죠. 동강시. 옛날에 여기가 전부 판자촌이 있었어요, 거기가. 네. 거기서 뭐 담궈져가지고 그냥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이따가 이제 그 동강 안에서 10년간 살다가 이쪽으로 벗어나온 거지. 고생은 많이 했죠. 집에 저기 붙인 게 똑같다니까. 근데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려고요? 아니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좋잖아요 시골에는. 그래서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던 서울. 그래도 품을 내주고 사람 사는 정을 나눠준 곳이 익선동. 이 낡고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이름도 따로 없이 그저 무심하게 세탁이라고만 적힌 작은 세탁소. 사장님. 안녕하세요. 작고 소박해서 오히려 눈길을 끕니다. 여기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한 17년. 17년. 18년째 때. 다리미도 아우 받침대도 있고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거 다 뭐 한 20몇 년, 30년은 됐지 다. 전부 다 오래내려 이게 다. 어디 찾는데 그래? 아 여기 그 비즈 호텔이라고. 거기서 예. 들어가면은 뒤에 있어. 그거 뒤에 있어.
이거 다 다 이제 저 살림집이었었거든 이게 다. 살림집이 이제 카페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그 재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난 2004년 익선동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간의 견해차로 10여 년째 개발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선동 골목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옥의 기성을 살린 카페, 식당 등이 최근 1, 2년 사이 부쩍 늘어난 것이죠. 분들이 주문한 건 아까는 뽕잎차, 감잎차 이런 거 드셨나요? Good. The tea is really grey, and then the first time we come in here, we look at the outside. It's really attractive because it's really different from other places, like the shop nearby. And when we get in, we suddenly feel those kind of traditional, like Korean style.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김혜란 사장님은 한옥에 반해 익선동에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여기가 뜰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장소가 너무 좋아갖고 여름 내내 담장이가 덮이고 예?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서 계약할 때 찍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그 사진이 아 여기 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이곳은 보실래요? 그 흔한 찻집 하나 없는 조용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 왔을 거 아니야? 7년 전. 이 한옥이 166번지는 110채가 그대로 90년 전 모습 그대로 있구나. 그거는요 사실 정말 되게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집을 이렇게 다닐 때는 너무 헐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렇게 문고리도 한 번 더 보고 창틀도 보고 벽에 이런 타이로 같은 것도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는 됐어요. 골목의 변화는 늘 한 자리만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종종 당혹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탁소 이춘우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반대하는 건 한국이 양복점이 되겠어요. 되니까 반중 노선을 간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동향을 갖고 우리가 쌓아둔 어렸을 때요. 네.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먹고 살라 그건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뭐요. 열 한 일곱 여덟.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이춘우 사장님. 그런 그에게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업종이요. 여기에 올라가면은 지금 82인가 서인가 이래 그런 양반이요. 거뜬히 하고 있어요. 오래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 아프지만 않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임대료가 비싸지 못이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뭐 다들 점점.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의 낡은 배달 자전거도 쉴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수고하세요. 갑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아침부터 골목에 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만난 백창호 씨가 이사를 가시는군요. 이렇게 이사 준비하시네요. 오랜 서울살이에 비하면 짐은 단출한 편입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이라 이사라도 하려면 이렇게 수레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리어카가 그냥 리어카가 아니네요. 네. 어디다 쓰시던 장사하던? 장사하던요. 택시 거기. 우리 이걸로 무슨 장사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합동산이 그때 악세사리 같은 것도 하고 뭐. 장사가 잘 됐더라면 어쩌면 조금은 더 이곳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떠난 곳엔 새로운 누군가가 또 찾아오겠죠. 어디로 이사해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시골. 그래, 시골 갔다 이제 안 와요? 응. 그럼 못 만나겠네. 응. 큰일 났네. 그럼 못 만나겠어요. 예? 잘 갔어요, 예? 예. 익선동 166번지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부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조각보를 만들던 이상화 할머니시네요. 일찍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셨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여 그냥 이웃에. 아침부터 어떤 이웃을 만나시나 했더니 동네에 있는 한 한복집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야, 유명한 분이나 좁은 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뭐 하다가 저. 뭐야 인간 문화재들이야 모두 다 돈 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 말아놔서 안 돼 안 돼. 알고 보니 할머니의 조각보 재료가 이런 동네 한복집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버스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리고 가고. 예전부터 익선동은 솜씨 좋은 한복집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저고리 전문. 여기는 치마 전문. 서로 따라서 못해요. 다 자기 맞아. 전공이 있지. 전공이 따로 있지. 내가 저거 못하고 저 사람이 이거 이제 하고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쁘다. 따로.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셔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바늘도 실이지. 실과 바늘. 우리들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해먹을 거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전공을 했잖아요. 전공. 그러다 하던 뒤끝이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홀레복부터 무대용 한복까지 화려한 한복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 동네 한복집 특징인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복은 유명한 동네가 이 동네요. 딴 데서 못해 옷을. 아가씨가 말하자면 요정 아가씨가 요정이가 없어져. 요정 아가씨가 이 동네에서 옷을 해야 이쁘지. 시장이나 동네에서 바느질하면 이쁘지가 않아서 못 입어. 왜요? 그 정도예요. 아 기술이 좋으신 분이. 아니 예쁘게 빼지를 못하니까. 예전부터 국악기 상점과 유명 요리집이 많았던 익선동 일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복집들이 따라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는군요. 옛날에 잘 될 때는
노는 날이 없어요.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명절날이나 딱 이럴 때만 빼놓고는 계속 일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명절에도 쉬고 뭐 일요일날도 쉬고 지금은 그러면서 일을 하죠. 일감이 많이 줄었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요. 일감이 많이 줄었어요. 17일이라고 적었는데 17일이라고 적었어요. 익선동 골목에 숨은 장인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사이 이곳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창업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제 가게 오픈하시나 봐요? 아, 네.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살린 카페.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바닥 자체가 7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 다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하고, 왜냐면 차를 마시는데 이게 커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휴지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휴지를 받쳐주고. 익선동에 반해 1년 전 카페를 열었다는 하나 씨는 이곳을 젊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로 3가 역 뒷골목에 이런 게 있는, 이런 동네가 있는지는 저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지? 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가게들이나 이런 게 이 거리에 전혀 없었으니까 거의 뭐 무슨 진짜 타임머신 타고 들어온 듯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거리를 지키면 너무 재밌겠다. 가게를 운영하는 일 외에도 그녀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아, 이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좀 누추합니다. 문 좀 열어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이 골목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익선동의 원형을 가능한 지켜가면서 변화의 길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뜻맞는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간 거리를 만들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무자비하게 거리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보수 위주의 공간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게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철거된다거나 벽면을 살려둬도 좋을 부분, 그러니까 정말 근현대를 담은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미장 처리를 한다거나. 사실 돈과 뭐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이 80년, 100년을 저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이 거리를 그대로 주면서 뭐 내부의 컨텐츠들이 뭐 변경이 되고 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이 거리는 남는 거잖아요. 돈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익선동 166번지의 가치. 그 가치에 주목해 익선동을 찾는 젊은이들은 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서 아~ 이쪽에가 이제 슈퍼인데 뭐 과자나 뭐 잡화 같은 거 간단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시골의 작은 동네 슈퍼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가게. 충청도 공주가 고향인 지호 씨는 팍팍한 서울살이 와중에 익선동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뭐 졸업하고 해서 뭐 직장 일거리 찾으러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올라오게 됐는데 뭐 서울 주변에 막 시골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너무 막 빠르고 사람들 바쁘고 각박하고 막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뭐 그런 것들에서 약간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뭐 그 와중에서 여기 익선동을 발견했을 때 막 고향 같은 느낌도 나고. 너무 사람들 동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되게 정겹고. 지호 씨는
자신이 익선동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다 뭐 슈퍼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변화를 시키고 싶다 이런다기보다는 이 동네 자체에 내가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원래 일원인 것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개업식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눈치고 싹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래 동네 분들하고 되게 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좀 진짜 옆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오후가 되면서 꽤 굵은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비 속에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바로 익선동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최근 익선동엔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 여러 곳이 생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중국말도 잘하시네요. 아유, 아직. 중국말 언제 오셨어요? 아, 저 원래 13년 전에 그 중국 북경 가가지고 원래 유학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하다 왔어요. 어, 그래도 제법 잘 하시는데요. 아, 제가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 차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중국 손님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문을 연 지 이제 1년 남짓. 제법 반응이 좋습니다. 因为我们是第一次来韩国，所以想要体验一下比较传统的住宿，就是韩屋比商务旅馆要有温暖人情味，就是会感觉比较温暖一点。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태열 씨는 여러 장소를 고민한 끝에 익선동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익선동이 상대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한옥이 밀집도 돼 있고 그리고 교통이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여행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 근처에 이제 볼거리들이 많고 먹을거리들이 많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걸 가장 충족시켜주는 지역이 이쪽이어가지고. 틈만 나면 손님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태열 씨. 이것이 그만의 영업 비결이라는군요. 게스트하우스의 의미가 이제 원래는 이제 손님과 호스트들과의 이 대화와 친밀도가 많이 있어야지.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더 시설 좋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저희의 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적인 부분이 일단 노후되면 손님들이 불편함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한옥 이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비가 내리는 토요일 밤. 따뜻한 밥 한 그릇. 술 한 잔을 찾아 사람들이 골목으로 스며듭니다. 최근 익선동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진짜 지나가다가 너무 좋았어요. 들어오는데 보는데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 창문 보면서 비를 보면서 딱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백년 한옥 마을의 운치는 아무데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아니면 제가 여기 와서 골목 다 돌아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꼭 오자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정감 있어요? 저 건물 같은 거 하나도 안 없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되게 진짜 시골집 느낌도 나고 담 같은 게 되게 낮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물다 보면 어느새 젖어드는 곳. 익선동 166번지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여행객들은 추위 따윈 아랑곳 없죠. 어느새 일어나 움직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아침 메뉴는 한국식 비빔밥입니다. 대부분 다 맛있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만족하시고 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서양 동서양 분들을 모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오늘 서울을 떠나 남이섬으로 간다는데요. 안녕.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들고 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뭐 주위에 주민이 그 자기장 버린 것 같아서 좀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갖고 왔어요. 골목에선 종종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이 버려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인 허락은 받아야겠죠? 아 이거 저희가 가져가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버리실 때 또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할아버님 근데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저희 40년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버리긴 아까운 물건이네요. 리어클 어디서 구해갖고 왔어요? 네, 동네 주민들한테 다 친분관계를 다 얻어놨죠 저희가. 손도 빌려주시던가요? 네. 평소에 잘해야 돼요. 돌려. 그렇지. 힘들게 모두 옮겨오긴 했는데 젊은이들은 이 장을 어디에 쓰려는 생각일까요? 걸려. 안에다가 좀 실도 잘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일단은 뭐 외식업이다 음식점이다 보니까 몇 음식 그 식기 이런 거를 좀 보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구해서 또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질 운명의 낡은 가구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듯 어쩌면 익선동이 바로 그런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 그인데 여기 특징은 이쪽 산업 특징은 벽돌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저기는 흙을 썼던 거지. 이거는 흙을 쓴 거예요. 혹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재, 그 다음에 도시 골목 답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옛날 우리 저기 뭐 전통적인 혹은 뭐 근대적인 건축물들 조사하러 다니고. 이게 지금 이제 주춧돌인데 이건 시멘트로 발라버렸는데 장대서 긴 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아무 데서 옛날 서민들 사용하는 돌이 아니야. 그거는 좀 지체 높은 사람들의 양반 가옥에 썼던 거나 아니면 궁궐에 썼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누동궁이 있었대요. 외궁으로서 누동궁이 있었다는
곳을 이런 돌들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70년 됐던 지하철로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 그것이 익선동 166번지의 가치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고 익선동은 근대식 한옥 혹은 근대 한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지었던 한옥들은 전통식 한옥으로서 양반 가옥이나 농촌 가옥이나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도시에 협소한 대지에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어서 자본주의적으로 분양한 한옥이기 때문에 다른 그 한옥하고 좀 다른 것이죠. 이게 다르잖아. 근데 익선동은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킬 순 없죠. 다만 그는 좀 천천히 가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알려진 게 썩 좋은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하면은 여기 원래 살던 사람도 다 쫓겨나요. 이게 이제 상업화되고 그러면은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천천히 진화해야지 급속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요즘 골목에선 공사를 하는 집들이 하나 둘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공사 중이신가 봐요? 예. 네. 이게 언제부터 공사하신 거예요? 공사한 지는 이게 한옥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공사라고 인테리어만 한 2개월이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셨는지. 예. 뭐 지금 공사 중인데요. 아. 그는 이곳에 젊은 디자이너들의 옷과 소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자체가 좀 굉장히 한 70, 80년대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빈티지 샵도 같이 이제 예. 그래서 컨셉을 같이 맞춘 거죠. 한때는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을 집. 최대한 그 원형을 살리면서 수리하느라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답니다. 강민우 씨는 이 집의 어제와 오늘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문이 이렇게 나무색이 이렇게 검게 완전히 손때 묻은 이런 여기 주인분이 이제 아버님이 한 90세 정도 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나 뭐 어떤 이전이 전혀 없었던 분이셨고 그리고 자식이 한 5, 6분 정도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계속 살았던 분이셨어요. 네. 이거 매매 이렇게 하실 때 네. 하실 때 계약하실 때 좀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굉장히 아쉬워하셨죠. 한 노인의 평생이 담겨있던 한옥. 그래서 언젠가 옛 주인이 찾아와도 이 집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것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뭐 새로 부셔가지고 새로 지을 것 같았으면 여기를 들어오지 않았겠죠. 여기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살려서 가려고 들어온 거죠. 뭐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최대한 옛 것을 좀 살리고 보존하려고 하니까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까지 이끌고 무슨 일일까요? 촬영하려고 한옥 촬영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찾으러 왔어요. 어떤 일로? 아기들 이제 졸업해서 유치원 졸업해서 유치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사진 촬영하려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한옥을 사진 스튜디오로 꾸민 곳입니다. 얼마간의 돈을 내면 공간과 카메라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애기들 한옥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근데 여기에 이제 몇 채 남지 않은 한옥집들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다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거의 뭐 옛날 소품 같은 거 갖다 놓고 애들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니 아이들 신이 났습니다. 이런 집 어때요? 처음 보니까. 좋아요. 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당. 저도 나. 완전 신났어요 지금. 자주 이런 데 나와서 이게 놀려줘야지 애들도 스트레스 풀고 건강해지고. 뭐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분들도 뭔가 촬영을 하려나 본데 장비가 좀 달라 보이죠? 그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희는 대학교 졸작용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러 왔어요. 여기는 우연히 찾은 게 종로 상가 쪽에 익선동이 있더라 이러고 왔어요. 근데 주민분께 익선동이 어디예요? 이랬더니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지? 이러고 가다가 이렇게 고개 돌렸는데 골목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봤더니 딱 분위기도 맞고 사람도 적고 촬영하기에 딱 좋아서 찾게 됐어요. 이 청년들이 주연 배우들이군요. 여기 원래 태윤이까지 있어요. 오늘은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기다리는 장면이랍니다. 이렇게 있다가 태윤이가 영범이 훅 잡아 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원테이크. 극 중에서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교복 입고. 2003년도. 네. 다 똑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싸움을 잘하는 애여서 단추는 장구 조끼를 안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셋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역할이고요. 좀 놀 줄 아는 친구. 저는 이거 역할이고요. 네. 이 친구는 되게 좀 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치면 권상우 같은 느낌? 네, 얼굴은 권상우가 아니지만.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왔어? 학생들의 작품이지만 현장 분위기만큼은 여느 촬영장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저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그 식사 저 바로 오시죠?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웃 식당에서 주민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익선동에서 밥과 차를 파는 조동욱 씨는 계절이 바뀔 때면 새 메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손님들하고도 그 맛있는 음식을 내는 것도 약속인데 평일에는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 주말에는 가끔씩 나와가지고 뭐 또 뭐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것 좀 약간 조금 조금씩 개발하고 근데 개발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주방이 종종 이웃 주민들에게 그 반응을 묻곤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맛 평가단이 오셨네요. 이제 밥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 식사 좀 드릴게요. 네.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60년 됐죠. 60년이요? 응. 왜? 예전에는 여기 동네 어땠어요? 이 동네 좋아. 좋았어요? 좋아. 있는 집만이라도 단장 잘해서 외국인들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이 한옥에 대한 그 지식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관광객들로만 좀 일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취나물에 표고버섯을 곁들인 봄나물 밥입니다. 봄만 들어오는 거야. 과연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평가를 기다릴 때면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됩니다.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당근 좀 따오. 예? 국이 좀 짜오. 아, 국 좀 짜요? 한입 맛을
장아찌도 맛있고. 오징어도 다 맛있어. 근데 여기다 참기름 넣어. 비빌 때. 참기름 넣어. 참기름 넣어. 고추를 하고 먹고. 아, 네. 아니에요. 저희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예, 그냥 아유. 오늘은, 예, 그냥, 예, 식사 대접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돈 받아. 아니요. 응. 아닙니다. 예,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또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같이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그렇게 이 골목에 스며들고 싶습니다. 익선동 낮은 지붕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촬영 둘째 날 만난 한복집이 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손놀림이 바쁘시네요. 집에 오늘 바빠요. 오늘 주문이 좀 많아요? 아니요. 할 것이 안 해가지고. 주문 해놓은 게 안 해서. 지금 나갈 시간인데. 몸이 고돼도 일거리만 많다면야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솜씨 덕에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준다고 합니다. 기술이 나쁘면 일 못해요. 일감을 안 갖다 주니까. 한번 잘못 보이면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럼 한 번 만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우리는 성의껏 아주 손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 골목에서만 옷을 지은 지 20여 년.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을지 요즘은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익선동 전통은 살려야지. 우리 바람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배우는 사람이 많고 입는 사람이 또 잘 입어주고 해야 전통이 오래가지. 익선동이 여전히 익선동일 수 있는 이유. 묵묵히 지나온 시간을 견뎌온 이 사람들 덕분일 겁니다. 젊은 사장님도 출근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오자마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리스트만 A4 한가득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길래. 네. 한옥이다 보니까 이제 비 새는 것도 많고 이제 뭐 바닥이 균열 가는 것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한옥이다 보니 2주에 한 번은 수리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발목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발목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월요일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장 일이 급하겠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반? 2시간 반이면 끝나요? 익선동이 좋아 익선동 사람이 되기로 한 두 사람.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 거리에서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목표를 뭐 이루어서 뭐 내년엔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 녹아내리면서 그냥 이렇게 뭐 동네 주민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시간들을. 1-2년 뒤에 뭐 다른 뭐 부촌이나 아니면 뭐 지금의 서촌처럼 왔는데 또 바뀌었네? 라고 느끼는 것보다
내가 이 처음에 거리를 접했던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네. 샵들 내부만 살짝 바뀌어 가는 그런 거리였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바람대로 그 가치와 향기를 잃지 않는 익선동 거리를 기대해 봅니다. 이춘우 사장님의 세탁소도 어김없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진 액자 하나를 보여주시네요. 갖다 주더라고. 아 이게 아 이걸 여기서 내가 찍은 거 이거. 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동네 사진 전시회에 썼던 거라는군요. 이거를 밖에 전시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아 여기요. 여기다가 쭉 이렇게 됐어요. AI 생명 후배다. 어땠어요? 직접 사장님이 찍으신 사진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아 이렇게도 되는 거라. 사진 속엔 익선동 166번지와 함께 지내온 세월과 추억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한 30년이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반 그리고 단속된 불법 행위 중에는 위조 상품 아쉬움이야 그 엄청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이지 뭐. 저도 나중에 여기 왔을 때 다시 사장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예. 네. 또 뵈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작고 낡고 오래됐지만 익선동에 익선동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향기를 지키면서 오늘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익선동 166번지 오래된 서울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울 수가 없